그렇다고 나한테 관심 가져달란 얘기 아니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고 책이나 빌려가시오. 미국하고 우린 지금 전쟁 중입니다. 영원 배워서 뭐에다 쓰나요? 나도 모르죠. 지배인님. 예전에 우리 반도 호텔은 말이요. 미국인, 영국인 손님들은 엄청났지. 그거 알아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던 거. 미국이 우리한테 지든, 혹시 만에 하나 우리가 지든, 언젠가 영어가 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배우세요. 언제까지고 세탁부를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서. 안내대에도 서고 싶고 지배인도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책을 또 빌려주십시오. 피아니스트 육계의 양과는 어떤 사이죠? 잘 아는 사이인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유명한 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분입니다. 다 됐습니다. 집은 매각 대금입니다. 총독부 인가는 내가 전담할 것이니 걱정 안 해도 되시네. 이로써 이 첨장가의 덕산 광산 지분 일체는 자작각하기로 넘어갔습니다. 애썼어. 너무 서운해하지 말게. 덕산 광산은 내가 조선, 아니 아세아 제1의 광산으로 키워나갈 것이니. 잘 되길 바라네. 자네가 나 대신 덕산을 잘 키워주게나. 돈은 무사히 돌아올 것이네. 하늘이 동구같이 선량한 아이를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너무 기막힌 일 아니겠나. 마음 편안히 가지시게. 건강을 생각해야지. 축하하네. 이제 자네가 덕산의 유일한 주인일세. 고맙네. 일간 다시 보세. 후일, 날 원망치는 말게. 일본이 패망할지 어쩔지는 나도 아직 모르겠네. 내가 자네한테 같이 덕산에서 손을 떼자 해도 자네는 결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차라리 이리 가져오겠습니다. 아니야, 가볼 데가 있어. 가까우니 모처럼 걷겠네. 아가씨,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네가 알아야 할 일이 있다. 이 참전가하고 파혼을 했다. 아버지. 동우는 적국 미국에서 이미 1년이 넘게 연락이 두절이 됐다. 거기서 일본인들을 외지에 수용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판이고. 동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일 아니냐. 참전가에서 석경이 너를 걱정해 이리 혼담을 물러주는구나. 석경이, 너 역시 동호를 정원자로 여긴 일이 없으니 상처받을 일은 없겠다 싶었다. 예. 한 번도
오라버니가 제 남편이 되리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다른 용건 없으시면 그만 내려가 볼게요. 연습 시간이에요. 석경아, 오늘 이 애비가 덕산광산 지분 전부를 매입했다. 축하드려요. 그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가, 석경이 네가 덕산을 물려받아야 한다. 이번 연재를 끝으로 피아노를 그만두고 덕산을 물려받아라. 너 아니고야 누가 내 뒤를 잇겠느냐. 전 아버지 사업에 관심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싫으면 혼인을 해. 피아노를 계속 하고 싶으면은 혼인을 해서 덕산을 물려받을 대를 지어라. 내게는 후계자가 필요하다. 어느 것이든 좋다. 네가 선택해. 제가 원치 않는 두 가지를 던져주시고 그거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 하시는 건가요? 네가 선택을 하지 않으니 이 애비가 대신 선택해 줄 수밖에. 아직도 그리 저를 모르시겠어요? 제가 어째서 아버지 선택만을 따라야 하는 거죠? 너야말로 예비를 모른다. 독산을 어찌 읽었는데 내 대해서 끊어지게 할 것 같으냐? 그걸 두고 보기만 할 것 같으냐? 어쩌실 건데요? 네가 정이 피아노를 끊지 못하겠다면 내가 해주마. 이번 연주회부터 취소될 것이. 못할 것 같으냐? 아버지가 마음먹으셔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대답을 기다리마. 동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석경이 너 역시 동우를 정원자로 여긴 일이 없으니 상처받을 일은 없겠다 싶었다. 석경아, 한동안 몹시 괴로웠다. 어째서 내가 석경이의 사랑이 될 수 없는지.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은 이 상황을 인정하기로 했어. 부디 살아서 돌아오세요. 오라버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할 수 있게. 미안해요. 불셋 날세 동무 최강빈의